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 미순실입니다. 오늘은 플로이드 아트 6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캠퍼스는 자석 수평제로 수평을 재놓은 상태입니다. 수평 맞죠? 네, 그리고 캠퍼스 사이즈는 4S 캠퍼스 24.2 곱하기 24.2cm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밑칠은 미리 재활용 물감으로 깔아놓은 상태죠. 네, 잘 말라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라놓고 지금 하기 때문에 하루 지났더니 잘 말랐네요. 그리고 사용할 물감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요 남색이죠? 네, 그리고 보라, 그리고 연두, 옐로우, 오렌지, 핑크, 레드, 화이트, 그리고 스카이블루, 그리고 셀 활성제는 화이트, 그리고 보조 물감으로 여유분으로 연두, 레드, 오렌지. 그리고 장비는 촬영 장비죠, 도구. 네, 수저와 네, 플라스틱 수저, 귀, 짜뽕. 그죠? 그리고 셀 밀대 쓰는 코팅지. 이쪽이 여기 맞죠? 네,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삐딱해졌네요. 오늘의 주제는 군자란 꽃에서 찾아왔습니다. 고귀입니다. 영어로 noble. 네. 그리고 주제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노란색과 중간색이죠. 빨간색과 예쁜 주황색으로 네. 오늘 주제 예쁜 군자란을 생각하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군자란의 고귀라고 했죠? 네, 그래서 한글로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안 했네요. 여러분, 사랑해요. 하트. 네. 그러면 주황색이 오늘 주제색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렌지로 일단 한글로 써보겠습니다. 고귀 이렇게 한번 가운데다가 예쁘게 고귀 오늘 만들었더니 물감이 잘 나오네요. 고기. 네, 좋습니다. 좀 짧은가? 조금? 네. 그리고 영어로 나와봐. 영어로는 밝은색 핑크로, 예쁜 핑크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핑크죠? Noble, noble. 발음이 맞나 모르겠어요. No. 그리고 예쁘게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자란을 생각하면서 예쁜 모양의 꽃 모양으로 여섯 개의 꽃잎을 갖고 있네요. 군자란이. 네. 그래서 레드로 한번 해볼게요. 레드.
6개를 꽃 모양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가운데다가 이렇게 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하나, 둘, 넷, 넷, 여섯, 여섯. 네, 잘 나왔습니다. 예쁜 꽃 모양이 그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옐로우. 옐로우죠? 네. 예쁘게 또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 지그재그로 분자라는 생각하면서. 응? 네, 예쁘게 꾸며주었습니다. 다음은, 예쁘게 꾸며봐야 되겠죠? 스카이 블루. 예쁘게. 방울방울. 예쁘게. 오늘 잘 나옵니다. 양이 많아서. 네, 새로 저 만들었거든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아주 예뻐요.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연두색, 동글동글, 연두색. 네, 좋습니다. 연두색, 예쁘게. 맘대로, 동동동. 네, 예쁩니다. 다음은, 핑크로, 핑크? 핑크 말고. 조금 핑크가 어울리겠어요. 핑크로 다시, 핑크요. 동글동글 예쁘게. 핑크 예뻐요. 그래서 핑크로 하겠습니다. 핑크색이 예쁘니까. 예쁜 핑크색으로. 응? 고기 한 컬러로 어울리게 핑크로 해봤습니다. 예쁩니다. 예쁘죠? 네,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화이트로 일단 조금 더 예쁘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티타늄 화이트. 네, 예쁩니다.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뭔가 아쉽긴 한데, 남색으로, 요, 남색으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네,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네, 됐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셀 활성제로 밀어보겠습니다. 압축해 보겠습니다. 고귀의 에너지로, 에너지 압축. 오늘은 배경이 밝게 되겠네요. 화이트가 많이 남아서 그냥 화이트로 밉니다. 압축하겠습니다. 화이트가 많은 것 같아요. 남색도 있지만 항상 남색으로 밀다가 오늘 화이트로 밀어보려고요. 네, 커팅지죠? 커팅지로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귀의 에너지 압축하겠습니다. 예쁘네요. 예, 예뻐요. 좋아요. 잘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빵빵하긴 했죠. 여기도 한번 밀까요?
네,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